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나 자기 몸을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 똑같은 공부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동양사상의 초보에도 못 와. 근데 서양사상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가르치지 않아. 왜? 그것은 이론적 탐구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의 엑셀런스가 다 아랫대가 뭐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아랫대가 뭐냐는 것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아니라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엑셀런스, 여러분들의 탁월함을 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친구들에게 검증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반성하고 그러면서 자꾸 몸을 단련해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실천적 과제가 여러분들의 도덕적 주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동양사상은 서양사상은 너무 다른 거야. 지금 너무 다른 거야. 내가 한마디만 내가 여기서 생각이 난 김에 얘기를 해주지. 저 맨날 고속도로를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오산이니까. 그 고속도로를 내려오면은 고속도로를 내려오면 옆에 그 방음막들이 있지 않냐. 그 아파트가 있고 방음막들이 있잖아. 어? 그 방음막을 아주 아름다운 색색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하고 중간에 소리는 통과 안 하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게 투명한 유리 같은 거로도 끼우고 막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해놨잖아. 그런데 그런 데다가 왜 밑에다가 다 담쟁이 덩굴을 심냐? 어? 담쟁이 덩굴이 아름답다. 구청에서 갔다가 부지런히 심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색색으로 플라스틱 소재로 해서 그걸 담쟁이로 덮을 수 있는 성격이 게 아니에요. 건물이라는 거 이게 담쟁이 좋아할 것. 담쟁이라는 거는 이거는 담쟁이 덩굴은 붙기만 하면은 다 갉아먹고 다 파괴시키는 거야. 근데 왜 그러겠어? 왜? 미국의 명문 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그래. 담쟁이 덩굴 리그라고 해서 아이비는 아주 고색청연하고 좋고 위대하고 서양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옛날부터 담쟁이라는 건 아주 흉악한 잡초로 거세돼야 되는 거야. 집에도 담쟁이 못 붙어야 돼. 어디 담쟁이가 올라와.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서양의 그 20세기의 서양적 가치가 아이비 리그 때문에 아이비는 좋은 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청에서 갖다 다 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비싼 돈 주고 그거 다 해가지고 다 망치는 거야.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 빨리. 왜 거기다가 담쟁이 덩굴을 심냐 왜? 거기다 무슨 세멘담이나 해놓고 애에 그냥 그거를 담쟁이로 덮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나 뭐 그러세. 그거는 담쟁이가 덮어야 되는 구조물들이 아니거든. 그건 보기에 벌써 색색으로 해서 그 플라스틱 소재고 그 담쟁이하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서구적 관념이 우리 삶에 이게 좀 먹고 있는 거야. 좀 먹고 난 그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열이 나. 열이 나.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 거야? 하다못해 길거리다 그러면 길거리에도 여러분 이거 담쟁이 덩굴이 나온 김에 길거리다 그러면은 길거리에도 반드시 가로수가 다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화탄에 가봐. 가로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게 이런 것들이 획일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길도 때에 따라서는 가로수가 필요 없어요. 담쟁이 필요 없고 가로수 필요 없단 말이야. 그것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플렉시블 디자인 속에서 플렉시블 아이디어 속에서 모든 걸 상황에 맞게 시중.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도 서구적 가치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의 대부분이 20세기를 통해서 서구적 모델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반성 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중용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중용의 삶을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능구를 해라 이거야. 능구는 딴 게 아니라 3개월 실천. 난 여러분들 만날 때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내 가슴에 피가 끓었어. 내가 겨우 3개월을 실천 못하면 내가 그냥 손도 잘라버리겠다. 그냥. 근데 나는 실제로 정확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이게 안 잘린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공자님 말씀을. 아내는 3개월을 실천한다. 근데 나는 3개월이 어렵다. 그러나 너희들은 최소한 아내처럼 3개월은 해라. 아주 간곡하신 말씀입니다. 동양사상은 이렇게 비근한 데서 여러분들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아주 비근한 일상생활에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부터 3개월만은 실천해 본다. 3개월만 정확하게 실천하면 그 다음부터 그 습성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인생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